어떤 사람들이 정말 신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 여러분들 다 받아갖고 있어. 이걸 물어봐야지. 내가 이걸 차리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모든 신들도 그렇고 모든 조상신들도 그렇고 다 왕래를 해요. 근데 단지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능력이 없어. 이 신내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을 잘 부릴 수 있는 사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돼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또 제가 찾아왔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어떻게 여성 PD분으로 신명이 나게끔. 저희 여성 PD가 없어가지고. 아하, 그러면 회사 접어야 되겠네. 네. 사실 이번 시간 주제가 정말 신을 받아야 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어떤 사람들이 정말 신을 받아야 될까요? 아니, 여러분들 다 받아갖고 있어. 아, 그런 거예요? 네. 조상신이 왕래하면 조상신 받은 거잖아, 사실상. 근데 이걸 물어봐야지. 내가 이걸 차리고 할 수 있느냐 없느냐를 물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왜? 모든 신들도 그렇고 모든 조상신들도 그렇고 다 왕래를 해요. 네. 근데 단지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능력이 없어. 그 후손들이 너무 힘들게 살다 보니까 도와준다라고 해서 와서 보통 많이 붙어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대부분이. 네. 아니면 어디서 잡기 신들 좀 끌고 다니시는 분들 많고, 그러니까 그걸 하나의 신이라고 치면 대부분 다 달고 다녀. 근데 이 신내림을 받아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신을 잘 부릴 수 있는 사람,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돼요. 대부분 조상들 중에서 능력 있는 신령님들이 있어. 근데 보통 무속에서는 뭐 불사할머니 받아야 되고 무슨 전보는 대신할머니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대부분들이 이제 그런 분들, 그냥 이거 무속 쪽에 관련되니까 그분들 얘기를 하면 신들이 어떻게 찾아오냐면 보통은 꿈으로 많이 찾아와요. 그러니까 신 구슬하기 전에 내가 어디에서 누구다, 이렇게 해서 다 알려줬어요. 그렇게 난 봤을 땐 그런 사람들이 받아야 돼. 왜냐면 꿈에서 뭐 방울부채를 흔든다는 등 집에 무당 귀신일 수도 있잖아. 맞죠? 어디 가서 무당 귀신일 수도 있잖아. 꿈에 할머니가 보였다. 할머니 없는 사람이 어딨어. 애기 보였대. 애기 없는 사람이 어딨냐고, 본인들도 어렸을 때. 근데 저는 나는 누구다, 나는 무슨 공부를 하고 왔다, 이걸 다 들었어, 꿈에서. 이게 저번 얘기랑 좀 비슷한 게, 진짜 이 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게 맞는 거네요. 그래야 신을 받는 거네요. 왜냐면 그렇게 신들이 오시면 그 분들을 다 받아서도 안 돼요. 근데 내가 살아가면서 그런 능력을 갖고 왔대. 나도 그걸 좀 잘하고 싶으면 나중에 가리굿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분들을 모시면 되잖아. 물론 무속적으로 점을 보고 하려고 그러면 그런 할머니들을 받아야 되겠지만, 만약에 내가 부동산을 해요, 예를 들어서. 근데 신을 모셨는데 땅을 볼 수 있는 분을 받았어. 그럼 뭐야? 대박 좋죠. 네, 이렇게 해야 돼. 그냥 뭐 만신이다, 우리가 막 그런 말을 해갖고 만 가지 신들이 오신다고 하니까 막 이렇게 해서 그냥 무분별하게 자기도 모르게 받고 어떤 할머니예요 이러고 받잖아요. 뭐 하시는 할머니인데 받는 거야? 신은 맞는데. 아니까 나하고 안 맞으면, 사대가 안 맞으면 신도 와서 나중에 떠나요. 그러니까 무슨 신인지는 알고 받아야지. 그런 사람들을 받으면 돼. 내가 뭐 하러 왔다, 너한테 뭘 가르쳐 주러 왔다, 어느 산에서 무슨 공부를 하고 왔다, 맞으면 받는 거고 아니면 받으시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체육 전공이야. 그런 사람이야. 근데 신을 받아야 된다고 모셨는데 오시는 분들이 갑자기 수학, 막 예를 들어서 그냥 수학을 한대. 받으면 돼요, 안 돼요? 안 맞죠. 안 맞죠. 앉아서 수학하려고 그래봐. 그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런 것도 있거든요. 전집에 갔는데 너 신내림 받아야 돼, 너 무덤돼야 돼, 라고 했을 때도 본인이 이거 알아야 된다는 거네요. 아니, 그런 신이 있으니까 받겠지. 무당 선생님이니까 받겠지. 그러면 무슨 재주를 가지고 무슨 능력을 가지고 오셨는데 받아야 돼요 라고 딱 부러지게 물어보세요. 그래서 뚜껑을 열어봐야 된다 그러면 내 뒤에 있는 게 신인지 아닌지가 의심이 된다는 소리잖아. 그러면 아, 그렇구나 하시면 됩니다. 대부분 나도 처음에 몰랐을 때 이랬거든요. 뚜껑을 열어야 되는데 신이래. 내가 그래서 그랬거든요. 아니, 신이면 알아야지 왜 뚜껑을 열어요. 신이 무슨 코카콜라야, 뚜껑 열으면 알게? 그랬더니 아무 말 안 하길래 아, 신이 있는 거네요 그러고, 예, 그러고 아, 그냥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 한 2, 3년 그리고 후딱 넘어갔어요. 까먹고. 물어보는 사람도 똑똑해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제가 봤을 때 포인트가 그거 같아요. 이게 진짜 어떠한 신이 왔고 어떠한 분이 있어서 신을 받아야 된다, 이거를 본인이 알아야. 그걸 본인이 알아야죠. 난 알고 나서 이제 나중에 모신 거니까.